상신금속이 역사가 네, 한 50년 됐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다 생산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각적인 제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는 네, 수납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능을 가진 코페를 만들죠. 특수한 찜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찜기하고 다른 요리가 되는 거죠. 삼겹살 가지고 와서 야채도 익히고 요즘 특히 밀키트 냉동식품을 요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을 이렇게 수납이 되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코페를 만든 겁니다. 쪄지면은 분명히 눅져야 되는데 네. 눅지지 않고 고온 건조증기 과장 안 하고 맛있게 쪄지더라고요. 네. 빨리 익고 또 맛있게 이렇게 영양 손실도 적고 약간 구워지듯이 쪄진다고 해야 되나? 예. 대표님이 근데 정말 거대하신 거는 이런 것들 다 직접 대표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예. 통삼중으로 해서 인덕션도 되고 가격이 64,000원 아. 코팅한 건 69,000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손잡이 탈착도 되죠. 예, 예. 그게 예. 화기도 할 수 있고 예. 만약에 음식이나 남았어 예.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예. 그거를 밀폐를 할 수 있는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것입니다. 창신금속의 투하프에 왔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투하프입니다. 아웃도어 제품을 생산하는 창신금속의 투하프입니다. 창신금속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한 50년 됐습니다. 네, 50년의 그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대표님이 직접 다 생산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각적인 제품입니다. 네, 주방용품을 한 50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감각으로 아웃도어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제품이 진짜 대표님이 만드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와, 요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는 네. 아, 거기 있네요. 장점은 이렇게, 예, 이렇게 수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수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그동안 우리 코펠이 그냥 얼망졸망한 냄비 몇 개가 이렇게 그 수납되는 게 일반이었는데 기능을 가진 코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특수한 찜기 기능을 가진 코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냄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으면서 예, 이렇게 다른 찜기하고 다른 그냥 일반 찜만 하는 게 아니라 찜 요리를 할 수 있는 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뭐 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찜 요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밥도 할 수 있고 삼겹살 가지고 와서 여기다 찌면 수육을 할 수도 있고 야채도 익히고 뭐 모든 요리를 할 수 있는 요즘 특히 밀키트 냉동식품을 해동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찌면 바로 요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을 이렇게 수납이 되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코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라 기능도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네. 저번 전시회 끝나고 제가 대표님 회사를 방문해서 네. 대표님이 주신 아주 작은 찜기를 제가 예, 집에서 써봤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니 좋은 게 쪄지면은 분명히 눅져야 되는데 네. 눅지지 않고 위에 대표님 말씀하신 고온의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예. 고온의 증기인가요? 고온 건조증기. 네, 고온 건조증기. 예. 증기인데 건조하다고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 친구. 예. 요 친구로 써봤는데 저는 이제 가정용 그 검은색 손잡이를 썼는데 네. 와, 제품이 과장 안 하고 네. 대표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이게 막 제품이 망가지거나 눅지거나 맛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 맛있게 쪄지더라고요. 예. 빨리 익고 또 맛있게 그렇게 영양 손실도 적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빨리 익어요. 네. 재밌는 건 원래 그 찌는 게 오래 쪄야 되는데 예. 약간 구워지듯이 쪄진다고 해야 되나? 예, 왜냐하면 일반 찜기는 90도에서 9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이거는 바닥이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막혀서 받는 열하고 올라온 증기가 합쳐서 100도가 넘는 100.4도, 100.7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건조한 증기를 익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참 이게 답답한 게 이렇게 보고는 몰라서 아, 마침 여기 이렇게 캠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이번에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개 준비해가지고 식재료도 가져와서 고기, 뭐 고구마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논하드려서 체험을 하시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 여기선 가능하겠네요. 그동안 그 실내 전시장에서는 화기 사용이 그렇죠.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나와서는 직접 재료를 예. 테이스팅까지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그렇게 가진 아~ 요리를 네네. 굳지 않고 볶지 않고 영양가를 하면서 손쉽게 그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가져가셔서 실제로 한번 써보시라고 뭐 구매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게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만약
반응이 괜찮으면 몸은 힘들어도 캠핑장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대표님이 근데 정말 더 대단하신 거는 이런 것들 다 직접 대표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캠핑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작년 가을에는 캠핑을 좀 따라다녀 봤어요. 아. 체험하려고 브랜드 있는 제품, 고급 제품을 쓰는 캠퍼들이 하는 데도 가봤고 네. 일반 캠퍼들이 쓰는 데도 가보면서 캠핑에서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한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나왔군요. 네. 이 친구들도 손잡이가 제거가 되는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에 쏙쏙 네네. 들어가는 예. 아 재밌어. 지금 이런 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각거리들이라고 네. 아, 사각거리들. 이름을 붙였는데 네. 사실은 펜입니다. 펜으로 펜. 쓸 수 있는 거. 펜을 이제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 그쵸? 또 야외 나와서도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다 이게 지금 소재가 네. 제가 가정용품을 했었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삼중으로 해서 인덕션도 되고 네. 뭐 캠퍼들은 가정에서도 쓰고 캠핑에 쓰는 거를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리했었어요. 예, 예. 네. 그러나 이게 좀 고가품이고 네. 뭐 이러니까 가정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가격이 대략적으로 지금 이 펜 같은 건 얼마나 할까요? 그게 이번에 50개 한정 판매를 해서 네. 직접 캠퍼들이 오셨으니까 써보시라고 한정 판매로 코팅 안 한 거는 64,000원. 아~ 코팅한 건 69,0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저렴한 거예요. 지금 네, 이건 통오중으로 만들어서. 네. 그리고 지금 이 우드는 이번에 저희가 완성을 해가지고 네. 우드 인서트 된 거는 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추가 요금 없이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약간 문제성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게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고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가격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예, 저는 수출을 본래 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런데 내수의 어떤 것들 유통 과정의 복잡함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 제품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로서 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 유통 과정을 통하려고 보니까 그 가격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변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써보시고 좋다고들 하시고 네. 인기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과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또 다양하게 이렇게 식기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일반 식기 세트에는 이게 없는데 저희 식기 세트에는 요게 들어가 요게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좋습니다. 뭐, 예. 양념도 담고 뭐 네. 이런 걸로 쓸 수 있어서 요게 포함된 식기 세트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와 이런 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게 85,000원. 85,000원. 네. 국산이고 항공사 재료로 만들었고요. 그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낮은 거밖에 없었는데 네네네. 조금 높은 거를 이번에 처음 출시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지금 저희가 처음 출시해서 해서 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좋냐면 손잡이 탈착도 돼서 예, 그게 예, 화기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쉽게 저장도 되고 식품 담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음식이나 남았어 예.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예. 그거를 밀폐를 할 수 있는 담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찜도 되고 너무 좋아요. 아마 이게 지난번 전시회 때 저희가 시제품을 보였었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좀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게 가장 인기가 좋았죠. 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사람 눈이 비슷해.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정말 다양하게 이런 제품들이 다 이런 거를 예, 이거 봐요. 다 투하프. 예. 제가 전시회 때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대표님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아. 머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대표님, 네. 여긴 어디죠? 여기는 예 투하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하프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